안녕하세요. 일꾼 채널의 일꾼입니다. 이번 영상은 스토리 흐름과 조금 다르게 이전에 언급했던 대로 오마동굴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을 하고 있는데 긴말이 왔어. 대충 느낌이 오잖아? 난 짜잔하고 등장하고 싶었어. 이제 마음 준비를 했지. 소개해봐야 무슨 의미냐. 에이. 맞습니다. 제가 그 일꾼입니다. 솔직히 캐릭터 새로 만들면서 일꾼 닉네임을 누가 썼을까 걱정됐는데 아무도 안 썼더라고요. 내가 강조해 드렸던 그거 맞아. 닉네임은 간지나게 지어야 돼요. 그래야 행운이 따라옵니다. 아니, 그리고 저분들 재밌는 게 나를 뭐 친구 목록에 추가를 해놓으셨나? 존재하지 않는 캐릭은 추가 안 되지 않아요? 어떻게 하필 제 영상을 성실하게 보신 분이 맞아요. 역시 다시 아이디 하실 줄 알았습니다. 아이디 바꿀까 고민 고막 생각도 했다가 막 그러셨다잖아. 제가 지난 시즌에 그렇게 강조한 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. 근데 여러분들 저 채팅에서도 보시겠지만 이미 채널이 일꾼 채널인데 닉네임 바꾸면 채널 이름 또 바꾸려고? 뭐 의미가 없잖아요. 별수 없죠. 아무튼 유튜브에 올리고선 게임 내에서 보람을 느꼈던 건또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일꾼은 돌아왔습니다. 이미 많은 영상이 올라갔지만 돌아왔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많은 즐거운 감상 부탁드리고요. 이렇게 구독자와의 게임 내에서의 대화 에피소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떻게 지금까지 영상 좀 똑똑하다고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바이바이. 이번 건좀 짰네.